안녕하세요, 로우입니다. 이번 5회차 저탄고지 포럼에서는 아토피와 관련하여 여러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중에서 약 30분 정도 저에게 시간을 주셔서 렉틴이 무엇이며 우리 몸속의 면역질환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00명이라는 제한된 인원수와 서울 그리고 일요일이라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때문에 오지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렉틴에 대하여 카니보어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들었고 따로 공부한 내용을 종합하여 이렇게 따로 영상을 제작하여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참석했던 2019년 카니보어 컨퍼런스에서는 원인 모를 질병과 증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자신이 무슨 이유로 아픈지 몰랐던 사람들이 카니보어를 통해서 건강을 회복했다는 이야기들은 매우 궁금했으며 또 신기했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던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식물의 독소, 즉 렉틴이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공유드릴 내용은 현재 미국 등 건강 관련 서적, 학회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렉틴과 건강의 연관성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내용은 의료적인 처방의 목적이 아니며 이런 것들이 최근에 미국에서 주목받고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진행 방향은 이렇습니다. 먼저 렉틴이란 무엇인지 개념을 정리해 보고요. 우리 몸속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과정과 그 결과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자연 상태에서 자라고 있는 강낭콩이 있습니다. 이 강낭콩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좋은 식재료가 되기 위해서 강낭콩이라는 식물이 존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낭콩도 이 지구를 이루는 커다란 생태계 안에서 자신의 유전자를 후손 대대로 남기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하지만 이 강낭콩이 살아남고 자손을 번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파리를 먹는 애벌레도 있고요. 진드기도 있습니다. 곰팡이 역시 아주 큰 위협이며 자신을 잡아먹는 거대한 동물 역시 위협적입니다. 하지만 식물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물리적인 수단이 없죠. 그래서 식물은 자신의 자손이 잘 번식할 수 있도록 수동적 형태의 화학적 방어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것과 비슷한 사실들을 우리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도 피부로 느끼고 구전으로 전해왔습니다. 우리네 어머니들은 시금치를 먹을 때 꼭 데쳐서 먹으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통으로 아주 고통스러울 수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시금치 안에 들어있는 뾰족한 크리스탈 모양의 옥살산이 우리의 소화계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미를 먹게 되면 더부룩함과 복통, 설사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쌀의 껍질에 많이 들어있는 피트산 때문인데요. 전부 도정하지 않은 현미는 오히려 복부 팽만감과 불편감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방금 전 예시를 들어드린 강낭콩 역시 렉틴이라는 화학적 방어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낭콩을 먹는 방법 한번 볼까요? 강낭콩은 이렇게 복잡하게 먹어야만 합니다. 먼저 5시간 이상 물에 잘 불려줘야 하고요. 게다가 10분에서 15분 동안 푹 삶아야 됩니다. 제대로 조리하지 않으면 1시간 이내로 복통과 설사를 겪고 또 목숨까지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이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 이유는 바로 강낭콩 안에 들어있는 파이토헤마글루틴인이라고 하는 렉틴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렉틴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렉틴은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봤을 텐데요. 최근 베스트셀러 플랜트 패러독스에 나오면서 주목을 받은 물질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구체적으로 렉틴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잘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렉틴이란 선택하다를 뜻하는 라틴어 레게레에서 유래하였으며 이러한 어원처럼 특정한 탄수화물이나 당 분자 구조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단백질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렉틴이 존재하며 동물과 식물 모두에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몸속에서도 렉틴이 존재하는데요. MBL, 만노스 바인딩 렉틴이라고 하는 렉틴은 인간의 면역 체계를 위해 생성하고 우리가 활용하는 렉틴입니다.
반면 리신이라고 하는 렉틴은 세포의 리보솜과 결합하여 단백질 합성을 저해하고 세포를 괴멸시키는 렉틴입니다. 결론적으로 렉틴이란 우리 몸에서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기능할 수 있는 탄수화물에 결합하는 단백질의 총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여기까지도 공부하고도 아직까지 약간의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 존재하긴 하는 거야?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렉틴 단백질의 모습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3D로 각각의 렉틴 아미노산 배열을 그려낸 모습입니다. 그래서 식물에게 렉틴이란 최고의 화학자인 식물이 자신을 공격하는 다양한 곤충과 벌레로부터 살아남기 위하여 만들어낸 방어체계의 일환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살충제는 다세포 생물들에게 복합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습은 다르지만 생물학적으로 어느 정도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다는 생물학적 동일성 관점에서 우리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렉틴은 어디에 많이 함유되어 있을까요? 제가 여러 웹사이트와 논문을 검색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밀가루, 보리 등의 곡물, 대두, 완두콩, 땅콩 등의 콩과류, 아몬드와 캐슈넛, 호박씨 등의 견과류, 카놀라유, 대두유 등의 식물성 오일류, 멜론과 과일, 토마토, 오이, 가지 등의 가지과 식물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렉틴은 어떻게 문제를 일으킬까요? 우리의 소화기관은 우리 몸 안에 있지만 외부 물질과 맞닿는다는 점에서 하나의 피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에너지 흡수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 소장의 육모는 촘촘하게 미세육모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세육모 세포 표면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당지질과 당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자세히 현미경으로 살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미세육모 표면에 글라이코켈릭스라고 하는 당질 피질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렉틴은 특수한 탄수화물 또는 당 분자와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미세육모에 당질 피질에 결합하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장누수 증후군이죠. 먼저 장누수가 일어나면 외부에서 걸러지지 않은 음식물들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실제 실험 결과를 살펴보자면 한 연구 결과에서는 장누수 환자들을 대상으로 땅콩을 섭취한 피 실험자의 혈액에서 렉틴으로 인한 장누수를 측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화 처리되지 않은 땅콩의 렉틴이 혈액에서 1시간 내에 많은 수치가 검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렉틴이 어떻게 문제를 일으킬까요? 그 대표적인 주인공은 바로 밀가루, 즉 글루텐입니다. 미국에서 글루텐 프리 식단이 유행하는 것을 다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밀가루가 가진 가장 강력한 렉틴, 글루텐을 섭취하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밀가루의 단백질 중 약 80%가 글루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글루텐은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이라고 하는 단백질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글루텐은 장 누수를 일으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으로 글루텐이 장 누수 증후군을 일으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글루텐을 섭취하게 되면 글루텐에 글루테닌과 글리아딘이 분해되어 미세육모의 표면 또는 이 표면에 글리아딘 수용기와 결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장세포에서 조눌린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형성이 되는데요. 이 조눌린은 장세포의 긴밀접합, 즉 이 장세포가 이렇게 굉장히 긴밀하게 붙어있는 그런 접합 부위를 느슨하게 만드는 신호를 전달합니다. 이로 인해서 장투과성이 커지고 이러한 열린 공간을 통해서 음식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장누수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장누수 증후군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되냐? 왜냐면 우리가 어차피 음식물을 흡수를 할 건데 그거를 장세포로 흡수하나 그냥 흡수하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렉틴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체의 면역계는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체가 태어나면서부터 면역성을 띠는 것이 선천성 면역인데 모든 위험 인자를 태초부터 대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후천성 면역체계를 발달시켜 왔습니다. 또한 그 중에서도 외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 민감한 TH1이 항진된 상태에서는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라는 그런 위해 물질이 아니라 단순 외부 물질에 민감한 TH2가 항진된 상태에서는 알레르기 질환이나 아토피성 피부염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장누수 증후군이 발생하게 되면 유해균, 음식물, 단백질, 렉틴 등 이러한 외부 물질들이 다발적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인체는 이런 외부 물질로부터 스스로 지켜야 하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항체를 생성하기 시작하죠. 이러한 면역 반응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염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염증 반응의 빈도와 수준이 올라가게 되고요. 알레르기 유발 물질, 즉 알러젠의 유입이 증가하게 되고 유해균의 체내 유입 또한 증가합니다. 이러한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높은 반응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아토피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 관련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일반 항체는 외부 항원에 맞게 작용하고 몸속 일반 세포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음식물과 단백질, 렉틴 등이 소화 처리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들어오게 되면 몸속에서는 자가 면역 항체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렉틴 등의 외부 물질과 몸속 일반 세포가 Molecular Mimicry라고 하는 분자 단위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항체가 외부 물질과 세포를 구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반 세포를 면역체계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외부 물질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만든 시스템이 이러한 외부 물질과 내부 물질을 구분하기 어렵게 되자 도리어 자기 자신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렉틴은 혈액을 따라 돌면서 몸속 세포 그리고 기관 표면에 당 분자와 결합할 수 있습니다. 면역체계는 이렇게 되면 세포의 표면과 결합한 렉틴을 공격 대상으로 여기게 되고요. 그 세포 전체를 일종의 공격 대상으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이 더 심해질 수 있죠. 이 외에도 면역 반응으로 인해 염증이 심해질 수 있고요. WGA라는 렉틴은 포만감 호르몬인 렙틴 수용기에 결합해서 렙틴 저항성을 높이고 비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인슐린의 호르몬 체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거니까 당연히 기타 여러가지 호르몬 체계도 교란시킬 수 있죠. 또한 렉틴이 면역 신호체계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세포 간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할 수 있고 혈액 및 세포와 결합하여 다양한 부작용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국 하니버 컨퍼런스에서는 파킨슨병과 뇌질환 등과의 관계 역시 언급하였습니다만 이 영상에서는 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우선 우리가 하고 있는 저탄수화물 고지방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저렉틴 식단입니다. 렉틴이 많이 함유된 채소나 곡물, 과일을 우리는 배제하고 있고요. 밀가루나 쌀, 감자, 고구마 등 곡물을 섭취하지 않고 있고 콩과 식물의 섭취 또한 권장되지 않습니다. 베리류를 제외한 과일의 섭취를 권장하지 않고 있고요.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장 회복에 필요한 단백질과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고 있습니다. 장 누수 중후 회복에 필요한 L글루타민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충분히 많이 섭취를 하고 있고요. 장 상피세포에 필요한 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하게 되고 지방산으로부터 장내 유해균이 억제되고 유익균이 증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클린키토 하시는 분들은 자가 면역 질환이나 아토피, 피부염 등의 호전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탄고지 식단, 키토제닉 식단을 충분히 잘 해준다면 여러분들은 렉틴의 공격으로부터도 대부분 자유로워질 수 있죠. 하지만 저탄고지 식단, 키토제닉 식단만으로는 충분하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는 렉틴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다음과 같은 식물들을 하나씩 제거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가지, 토마토, 고추 등의 가지과 채소, 블루베리 등의 과일류, 기타 커피와 100% 함유된 초콜릿 등을 줄여보시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하나씩 제거했을 때 본인의 몸 상태를 점검해보고 자기에게 맞는지 아닌지를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종의 바이오 해킹의 첫 걸음이죠. 하지만 그만큼 우리는 식탁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에는 우리는 너무 슬프죠. 그래서 꼭 먹고 싶다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지켜주시기만 한다면 렉틴의 공격을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렉틴은 먼저 온도와 압력에 민감하기 때문에 압력솥으로 푹 익힐 경우 렉틴의 반응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효된 채소는 상대적으로 렉틴 함유량이 적기 때문에 발효식품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껍질과 씨에는 식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렉틴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껍질과 씨를 제거해서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기 위주로 섭취하여 식물성 렉틴을 거의 섭취하지 않는 카니보어 다이어트를 단기간 동안 시도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어떻게 카니보어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연구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경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포럼에서 제가 들었던 몇 가지 Q&A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분께서 이렇게 질문해주셨어요. 현재 고기와 야채를 내가 충분히 먹고 있는데 이 강의를 들어보니까 조금 혼란이 온다. 야채를 먹지 않는 것이 좋은 식단인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야채를 충분히 먹어서 크게 탈이 없다면 충분히 그 야채를 소화할 몸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면 장내 세균의 먹이와 식탁의 다양성 등을 위해서 야채를 충분히 많이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보다 장기적인 라이프 스타일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좋은 렉틴이라고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좋은 렉틴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섭취를 할 수도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표현된 좋은 렉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면역 시스템 하에서 자신의 역할에 따라 기능하는 렉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렉틴이 이롭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이롭게 기능한다는 것이지 이것들이 많을수록 우리 몸에 좋다, 즉 다다익선이라던가 보충해줘야 하는 대상으로 이야기 드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또한 당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렉틴의 유해성에 대해서 새롭게 밝혀지고 있는 사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카니보어 식단이 평생 가져가야 할 라이프스타일 식단이다 라고 권장하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카니보어 식단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유지하고 실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항상 그레스베드 소고기를 드셔야 되는데 이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기본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아, 렉틴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의식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본인의 몸에 어떤 음식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과학적 기준을 하나 더 가진다, 이런 관점에서 이 영상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렉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제가 이 영상의 본문이나 댓글에 제가 참고했었던 외국 영상에 대한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그 영상을 참조해 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신다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와 구독 잊지 않으셨죠?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